한때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남이 된 지금 이 마약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배우 박유천 씨,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황하나 씨는 박유천 씨에게 마약을 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유천 씨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자, 이재명 차장. 예. 경찰은 지금까지 황하나 씨가 진술한 연예인 A 씨가 박유천 씨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유천 씨가 어제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연예인 A 씨가 자신이라고 밝힌 셈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먼저 진술했던 내용을 보면 자신이 마약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연예인 A 씨로부터 자기가 마약 부여오라는 그런 강권을 받았고 잠든 사이 몰래 투약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럼 A 씨가 누구냐 관심이 높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박유천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황하나 씨가 어쨌든 공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박유천 씨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 자체는 박유천 씨 주장이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A씨가 박유천이라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박유천 씨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내가 특정됐구나. 그래서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네.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경찰에서는 그런 일이 한 적이 또 없다고 그래서 네. 약간 좀 이제 의문을 남기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태희 변호사님. 네. 아니 박유천 씨가 왜 스스로 저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니 일단은 얘기인가?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사실. 소문이요? 아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를 지목을 했다라는 소문들이 사실은 뭐 찌라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졌고, 네. 하다못해 황윤아 씨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박유천 이름 나오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황윤아 씨가 박유천을 지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찰에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박유천 씨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자회견에도 해서 끊어주지 않으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더 이상 번질 수 없을 때까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 이렇게 소문이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진짜 마약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굳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난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박유천 씨 소속사 측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 측에서 박유천 씨 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그 연예인 A 씨가 박유천 씨다라고 황하나 씨가 진술을 했으니 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 다 양쪽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경찰 입장은 연락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박유천 씨 어머니한테 연락한 적 없다. 그럴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것을 예를 들어서 소환 통보 일자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참고인한테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라고 알려주진 않거든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어머니한테 통보한다는 거는 사실은 미성년자도 아닌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하. 공식 통보를 안 갔을 텐데 또 비공식적으로 누군가가 박유천 씨 어머니한테 알려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박윤천 씨 측에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찰에 문의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줬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양쪽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 양간의 어떤 그 보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네.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박윤천 씨의 기자회견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박윤천 씨 어머니한테 통보했는지 말이야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거 오직 딱 하나. 머리카락을 뽑아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 경찰의 소환 조사 전에 피의자 입건 소식을 미리 파악한 채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 아닌지 자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윤철 씨는 어제 두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황하나 씨의 협박 그리고 우울증약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저는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불쑥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 매번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고통스러웠고 저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헤어진 이후에도 황하나 씨를 만났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이제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던 장소에 관해서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박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네. 정황상으로 보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황하 씨는 반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나서 결별했는데 협박을 했고 그때마다 찾아와서 예전에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왜냐하면 2017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유천 씨가 여러 가지 그 그렇죠. 성추행 피소가 됐었죠. 예, 피소가 됐었잖아요. 그때 황하나 씨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연인 관계로 급속히 발전하게 됐고 결혼 발표도 했었는데 두 번이나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 보니까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헤어진 걸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박유천 씨를 협박했다는 것은 결국 헤어진다고 했을 때에 뭔가를 가지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본인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위로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헤어지는 과정에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 네. 협박의 내용도 어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거나 이런 말로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유천 씨는 그렇게 얘기해 우울증 처방으로 수면제 복용을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마약은 하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만남의 장소에 가서 혹시나 지금 황하나 씨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고 박유천 씨가 그 연예인으로 지목된 게 사실이라고 하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마약에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도 수사를 해야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박유천 씨는요. 마약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박유천 씨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자, 박유천 씨와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황하나 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박유천 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강권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까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 공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하다는 경찰청장이 누굽니까? 불법 영상물 촬영하고 유포하셨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재명 차장, 그러니까 네.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았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파혼이 발생하기 한 달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는 이제 지난해 초에 이미 결별 결심했다 이렇게 어제 네. 밝혔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지난해 5월 달쯤에 결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황하나 씨가 결국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유천 씨도 같이 그 마약을 권유하고 같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는 거고 황하나 씨는 이미 올해 2월에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 글을 올렸다가 본인이 SNS에 또 지금 이제 지우긴 했지만 네. 뭐 이런 이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남자 한 잔 잘못 만나서 별의별을 다 겪고 있다. 그러면 뭐 힘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그에 꼼짝없이 당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2016년 말 2017년도에 뭐 성추행 성폭행으로 여성 4명이 이제 박유천 씨를 고소했지만 모두 이제 무혐의 처분됐죠. 아마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성매매, 여자 폭행, 사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면서 박유천 씨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 그걸 빠져나왔다. 근데 이번만은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황하나 씨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한 말이 핵심이군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마약 양성, 음성 판정을 빨리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